내 편의 잘못에는 너그럽지만 내 편이 아닌 쪽에는 엄격합니다. 엄격한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기준으로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이곳에는 몇 개의 문화예술시설이 있습니다. 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조금 특이한 형태입니다. 그 이유는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그러나 다른 시설에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즉, 구시설을 위탁 운영하는데 수탁자 니들 돈 써도 돼.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예산을 턱없이 부족하게 지원을 해도 니들 돈 써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과로 표현이 존재하는 것이죠. 다음 대화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꾸준히 특정 액수가 들어간다고 주장을 했고 또 그렇게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수탁자 선정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제출했고요. B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못한다고 받질 말았어야지. A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죠. 공모 내용이 변경되었어야죠. B는 여기서 A는 극장 직원이 아닙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입니다. 다시 말해 자비를 쓰지 않고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당시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히스토리가 존재합니다. 현재 극장 공간은 저희 노력으로 국비 10억을 따내고 구는 토지비용 6억을 냈습니다. 물론 그 10억이라는 돈은 극장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의 돈도 아니죠. 10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올 때 저희 극장의 그동안의 활동을 근거로 결정된 예산이었고 이는 당시 예산을 위해 노력해준 한 분의 사실 확인서로도 존재합니다. 즉 저희는 수탁업체로서 제공되는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다른 업체와는 다른 출발점이 존재했으며 주인의식을 가진 문화예술인으로서 운영을 해온 것입니다. 다른 시설의 경우 운영비 사업비 100% 지원받습니다. 수탁업체는 그 외 1원 한 푼도 자기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2007년 고작 3억 5천만 원이라는 자비를 들였습니다. 구에서 지원한 금액은 무려 5,800만 원이었고 이도 대부분은 전기세를 포함한 각종 공과금 지원이며 이를 제외한 지원 금액으로는 공연 한번 올리기도 어려운 금액이었죠. 이렇게 저희는 2023년까지 약 19억 원이라는 자비를 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극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조리 가져갑니다. 15년 넘게 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에 공감을 한다고 해도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평가가 이렇게 엉성해도 되나요? 3년마다 평가를 통해서 연장 혹은 공개 모집에 다시 참여해 다시 선정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공개 모집에서는 공모에 참여한 극단 혹은 업체 중에 저희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점수를 얻어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불법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개 모집을 하더라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어떤 높으신 분은 공개 모집에서는 저희가 다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개 모집 참여를 막았습니다. 또한 예정된 그 공개 모집의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몰아내고 보자는 자신의 편이 아닌 저희를 일단 몰아내고 보자는 의도로 이 조례를 개정하였고 이 조례의 개정에는 입법 예고도 없었습니다. 이런 의도를 깔고 평가를 진행했고 그 결과 탈락. 바로 그 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